여러분, 그 항암제 중에 그 표적 항암제라는 거는 탁 썼을 때 와장창 효과를 봐요. 이렇게 좋아졌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표적 항암제가 마침 그 딱 맞는 표적 항암제일 때. 표적 항암제가 왜 내성이 잘 생기나는 설명 들으셨어요? 표적 항암제는 처음에 딱 쓰면 기똥차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표적 항암제라는 게 뭐냐고 하면, 이제, 이때까지 썼던 그 일반 항암제들이, 암세포만 죽이지 않고 다른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들도 다 같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암세포만 딱 가서 표적을 삼아서 암세포만 죽이도록 그런 약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딱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각각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암세포들은 그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없던 유전자야. 왜?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변질됐으니까. 그러면 모든 세포들은 내가 어떤 세포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황성진이라는 사람이 산다고 문패를 옛날에 달았잖아. 요즘 그 문패가 없어졌죠, 그죠? 그런데 옛날 문패를 달아야 됐어. 왜? 편지가도 문패를 보고 가니까. 이제. 그래서 암세포들은 다 나는 이런 암세포다. 나는 이런 암세포다. 암이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문패도 다 갖고 있어. 그 세포막에 표면에 문패가 딱 있어요. 그러면 그 문패를 인식하는 물질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문패는 글자니까 글자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물질들은 글자를 읽을 수 없고 그 문패에 글자가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문패의 그 구조가 조금씩 다 달라요. 왜 그 요즘 우리가 쓰는 그 있잖아요. 그 무슨 QR 코드. QR 코드 우리가 그냥 뭐 모르잖아. 그러나 그거 전문가들이 착 해서 쫙 보면 뭐 온갖 정보가 거기 다 들어 있잖아요. 그 암세포의 그 문패도 QR 코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QR 코드를 인식하는 물질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딱 환자에게, 먹는 약으로 주든지, 하여튼 이렇게 탁 주니까, 이야, 이게 정확하게 그 문패를 찾아가서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가 좋겠어. 깜짝 놀랄 정도야.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무리 정확하게 암세포를 찾아서 100% 다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치유되는 건 아니거든. 치료되는 거지. 치유되는 거는 뭐가 해결이 돼야 치유돼요? 원인. 내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중에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꺼져버려가지고,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못하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게 원인, 진짜 원인이지. 그러니까, 그 T세포 유전자가 꺼진 거를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켜줘야지. 그게 이제, 그게 원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산되고 있는데, 그거를 죽여줘야만, 그렇죠? 자연화합 물질을 생산해서 매일매일 죽여줄 만큼 내 T세포 유전자가 잘 켜져야지. 근데 켜지려면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제 만들어서 문패를 인식하게 하고 암세포만 다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그 농약하고 똑같아요. 농약, 항생제,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그 항생제를 줘서 균이 자꾸, 박테리아 죽잖아요? 그럼 박테리아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남아야지. 그러면 살 국리를 해. 그래서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항생제를 오래 사용하면 나중에 뭐예요? 균이 안 죽어. 그래서 그런 박테리아들이 많아요. 특히 병원에 많이 살아. 병원에서 항생제.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암세포만 골라가지고 자꾸 공격을 해서 죽이면, 아, 우리만 공격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문패 있죠? 문패를 자꾸, 그 문패는 유전자가 변하면 문패도 바뀌어요. 즉, 유전자가 어떤 단백질을 생산해서 문패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도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특수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 구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암세포들도 그 문패 구조를, 유전자를 조금 변화시켜서 이렇게 문패 구조를 바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패를 더 다르게, 자꾸 더 다르게 변화시키면 나중에는, 똑같은 표적항암제 들어가는데, 헷갈려. 이제 문패가 어느 건지 모르겠어. 이 본래 디자인된, 그 문패 구조는 맨 옛날 구조야. 이제 가봐도, 암세포가 있는데도 문패를 보면 아니야. 그래서 효과가 점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한 6개월, 뭐 길게 가봐야 8개월 그렇게 가요. 아니, 그래서 서서히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면역력이 강화돼 있지 않으면 암은 이제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웃고 선택을 해야지, 그렇죠? 악령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하나님께 맡길 거야. 내가 뭐 걱정해봐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내가 걱정할수록 내 유전자 꺼. 그리고 내가 걱정할수록 자식 유전자도 끕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뉴스타트 한다고 확 사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받기로 하니까 그렇게 돈 버는데 뭐 투자하는데 관심 있고 그래서 막 재산이 막 와 이제 불어나가고 이런 거 볼 때 우리 어머니는 막 춤출 듯이 좋아했죠. 그래가지고 뭐 미국 오셔가지고 다 예, 제가 벤츠가 두 대가 있었어, 두 대. 이제 벤츠 사진 찍어가지고 한국 가져와서 우리 어머니 친구 보여드리고, 예. 보소, 우리 아들 벤츠다. 그럼 온 친구들이 뭐요? 아이고, 당신은 복도 많소. 그러고 살았으면 제가 벌써 20년, 30년 전에 죽었을 거요. 80까지 살아있다, 잊지 못했을 거요. 지금은 뭐 80까지 살아있어도 뭐, 정정한데.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면서 다 바뀌는 거죠. 건강도 바뀌어. 자, 근데.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딸, 내 아들 다 맡긴다. 그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하도 괴로워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고 하면, 내 딸 아닙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오더라고. 왜? 걔가 내 딸이 아니어야만 내가 좀 편하겠어. 괴로워 죽겠는 거야. 그리고 가만 보니까 그 말을 해놓고 딱 생각을 하니까 내 딸이 아니요. 누구 딸이요? 하나님 딸이야. 이 세상에 태어난 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야. 아시겠죠? 그래서 각자가 다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내 딸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각자의 운명은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아, 맞다. 그리고 그런데 내가 계속 뭐 내 딸, 하나님, 우리 딸 이렇게 해주세요. 저 마약 끊게 해주세요. 뭐 이래봐야 그 말이 안 되는 기도야. 왜 말이 안 돼요? 지금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약 끊기 싫은 사람을 강제로 마약을 끊게 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왜?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우리는 다들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딸 마약 확 끊게 해주세요. 그거는 내 선택이고, 우리 딸의 선택은 뭐예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 못하세요. 하나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 돼요? 조건적 사랑이 되지. 왜? 끊으라 그러는데 뭐예요? 안 끊으면 막, 꽉 벌 주고 막, 고통을 주고 막. 그러면, 에이, 끊기 싫은데 끊죠. 끊기 싫은데 끊어봐야 조금 변해지면 어떡해? 다시 시작하지. 하나님 그거 아니다. 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내가 끊어야지.
하면 그때 하나님하고 동의하면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절해서 그래서 마약 생각이 더 이상 안 나도록 하실 수 있는 있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딸을,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본래 주인은 하나님인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 나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단은 악령들은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를 그래 너는 편안하고 싶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도덕적으로 내가 못 맡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안 믿고 자꾸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딸을. 왜? 자꾸 그 인간이 자기 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근데 집착을 하면 집착의 대상이 되는 자식은 좋아할 줄 아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돈 잘 벌던 병원 관두고 다른 의사한테 넘겨줘버리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 뉴 스타트 하는 제가 의사로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수입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렇게 초호화, 뭐, 우리 집 마당에 수영장이 탁 있고, 저도 응급실에 들어간 바닥 앞에 쫙 보이고, 그게 이제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그 LA 남쪽으로, 샌디에고 쪽으로 좀 가다가 보면, 뉴포트 비치라는 최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야, 바닷가에. 그래서 뭐, 그때는요, 백화점, 이제, 가서, 그때는 그 개인 수표 썼단 말이에요. 그때는 신용카드도 없었을 때야. 개인 수표 탁 주면 거기에 우리 주소가 탁 나와서. 그러면, 그 백화점 점원이 뉴포트 비치 탁 나와. 그러면, 이러면 목에 힘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뉴포트 비치 그렇게 살다가 산에 들어와가지고 그 산에 그 이제 뉴스타트 하는 데는 그때 건물이 뭐였냐면 옛날 1940년도에 그 결핵 요양원으로 쓰던 건물이었어. 형편없는 건물이지. 그게 환자 입원실이 우리 집이었어. 그러니까, 저야, 뉴 스타트라고 막, 혼자서 신났지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애 엄마로부터 해서 애들은 뭐예요? 뭐, 김 세는 거지. 뭐, 그래서 애들이 마약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혼할만 하지, 그렇죠? 제가 여자라도 이혼하겠다. 그럼 저는 남자로서, 아, 이게 내가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던 놈이 막 하나님을 발견했으니 막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앞뒤 가릴 거 없이 나는 하나님 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하고 가까운 사람 다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뚜껑이 열렸어. 그때는 이제 편지 써가지고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보내잖아. 그러면 편지가 막 봉투가 이만큼 두꺼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페이지 수도 막 일곱, 여덟, 아홉 페이지가 되지만은 페이지가 많아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막 편지 이렇게 펴보면 막 우글쭈글 우글쭈글 해요. 왜? 눈물로 쓴 편지야. 그거를 보면 제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해? 내가 만난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인데? 유전자를 켜주고, 그렇죠? 이게 내가 의사로서 바라던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계속 무슨 편지 보냐면, 네가 미쳤다. 빨리 옛날로 돌아가라. 저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런 식으로 맨날 환자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누구게? 브로커. 무슨 브로커? 주식 브로커. 아, 이 박사, 지금 이런 정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사야 돼.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천주만 사세요. 그래놓고 또 환자하고 얘기해. 머릿속에 뭐만 돌아가게? 네, 주식만 돌아가게. 이제 더 이상 그런 생활 못 해. 그때는 제가 딱 보니까 뭐에 미친 거예요? 돈에 미쳤어. 그 돈에 미친 만큼 이제는 어디에 미쳤다고? 하나님한테 미쳤다고. 네. 참. 그러니까 뭐 어떡해.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도 걱정스러워. 걱정 우리 어머니 이제 내가 병 났다. 혈압이 올랐다. 뭐가 어떻다. 소화가 안 됐다. 그 때문에 우리 어머니 죽는 거야. 그러면 제일 싫은 게 뭐게? 우리 어머니부터, 우리 어머니에게로부터 오는 편지. 제일 싫었어. 그러나 그거를 안 보고 버릴 수도 없고, 보면 내 가슴은 찢어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령은 우리 어머니를 사용해서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가족에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 해결 못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어머니를 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취소하고 옛날로 돌아와서 또 벤츠 타고 그렇게 살면 우리 어머니 또 좋지 뭐.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뭐가 최고예요? 그게 최고야. 돈과 명예와. 네. 그 아들이 그걸 떠났으니까 어머니 미치는 거지. 그 사단이 자꾸 부추기는 거지.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서 강의한
강의가 너무 사람들 좋아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호세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가까워 산호세라는 도시. 거기서 이제 건강 세미나를 쭉 했단 말이에요. 거기 강의에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예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이제는 카세트 테이프 찾아볼래도 카세트 테이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녹음한 거 사가지고 한국에다 보낸 거예요. 자기들 친척들한테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친척들이 이제 그걸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듣다가 와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 친구들한테 또 복사해가지고 또 주고 그 친구들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다. 이래가지고 그게 막 조용히 퍼져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야 이거 만들어서 팔면 되겠다해서 각 사람들이 다 뭐요 복사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전철까지 간 거야. 건강 테이프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게 그래서 전철 안에서 KBS 직원이 KBS 그 KBS에 그 방송국 전 KBS 직원들 중에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있어. 그 KBS 기독 모임회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를 카세트 사가지고 자기가 들어보고 감동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KBS 안에 그때 이제 교양 이제 강의니까 교양에 속하죠. 그 교양 담당 그 최고 PD 그때 그 PD의 별명이 KBS 안에서 윤천재였어요. 윤천재 윤 PD한테 준 거예요. 이윤 PD가 딱 듣고 이거는 방송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갑자기 제가 어디요? 한국에서 편지 간 거예요. 급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찍었어. 그래 가지고 한국이 뒤집어지다시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뭐 이상구 모르면 뭐라 그랬어요? 간첩이라고 그럴 정도.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난리 났었어요. 온 병원에서 환자들이 다 그 KBS 강의, 뉴스타트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교수님들 회진을 돌 수가 없었대. 환자들 다 뭐예요? 그 TV 있는 방에 가서 본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편지를 보냈을 때마다 저는 눈 딱 감고 백지 한 장에 어머니 모든 일은 다 바로 됩니다. 그게 한자로 하면 뭐예요? 사필귀정. 어머니 두고 보십시오. 저를 믿으세요. 모든 것은 지금 이게 지금 엉망인데 어머니도 나 때문에 아프고 애들도 우리 가정도 다 깨지고 그런데 모든 것은 바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
질, 귀, 정. 이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저보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 나쁜 하나님, 우리 아들을 미치게 하는 하나님, 그 빨리 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라. 절대 그런 일은 없고,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로 돌아갑니다. 사필 규정. 사필 규정. 참, 제 마음도 참 아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KBS에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 놀란 거야. 어? 이게 뭐야? 사람들이 막 다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는 거야. 뉴 스타트.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김포공항에 이제 KBS 때문에 유명해졌으니까. 그래서 잠실체육관에서 큰 강연회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 잠실체육관 거기서 강연회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잠실체육관 꽉 찼어요, 그때. 그러다가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예. 네.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택시를 타고 이제, 예. 이제 숙소로 이제,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바로 제 뒷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운전석 바로 옆에 앉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지는 거예요, 제 머리가. 몸이 약할 때, 병 많고 그럴 때는 머리카락이 아주 그냥 이 머리카락 자체도 힘이 없어. 머리카락이 몸 컨디션에 따라 변하잖아요. 근데 이제 뉴 스타트를 잘하고 건강 회복되고 하니까, 아, 머리카락에 윤이 나고, 머리카락이 빳빳해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는 게 뭔가 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 건강 상태가 쫙 변하는 걸 보고, 뭔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에 가서, 이제 이번에 어떤 일로 왔냐. 그래서, 강연회가, 이제, 그 체육관에서 있던 잠실 체육관에서 그 소리를 하면 약하더라고. 네가 하는 일이 네가 항상 나보고 사필 귀정이라 그랬는데 네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부터 네가 하는 그래 강의를 며칠 하냐고.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을. 그 일주일 동안 내가 다 들어보고 판단하겠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강의를 다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강의 다 끝났어. 그 우리 어머니 참 엄하신 분이에요. 그 옛날에 제가 이 종아리 매 많이 맞았어. 이렇게 착한 아들인데도, 저는 그렇게 막 나쁜 짓 하고 그러지 않았거든, 어릴 때. 그런데도, 왜 때렸는지 하여튼 많이 맞았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그 집에 같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항상 이렇게 엄하니까 숙제 다 했나? 탁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한번 가지고 와봐라 뭐 이러 그러니까 뭐 항상 검열 받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뭐 완전하지 않으면 또 때리고 빨리 확실하게 해놔 그러지 예 이렇게 자랐거든 우리 어머니 어머니야 상구야 일로 와봐라 예 하고 다 앉았어 내가 졌다 참 네가 만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맞다. 참 하나님. 나도 네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지금부터 믿겠다. 그래. 너는 혁명가구나. 네가 얘기한 거 다 혁명적이다. 전혀 하나님 이야기를 나처럼 하지 않고 전혀 건강도 병 고치는 것도 네 말이 맞다. 나는 지금부터 네 혁명에 동참하겠다. 우와.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혁명가의 가정은 불행하다. 혁명하면서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내가 이해하겠다. 네?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손자, 손녀들 걱정하지 않고 네 걱정도 이제 안 하겠다. 내가 걱정해봐야 소용도 없고 너는 지금 혁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혁명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나는 모든 것을 너한테 배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도 내 건강 맡기고, 나도 네가 하라는 뉴 스타트를 철저히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1년 후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 철저히 현미밥 잡시고, 운동하시고, 노래 부르시고.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사랑인 것 같은데, 그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어. 어머니, 내 딸은 우리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니까 말이에요. 밥도 못 먹고, 혈압도 높고, 기운도 없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쫙 건강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는 이제 네 걱정 안 한다 라고 그 말을 딱 해 주셨을 때, 제 속에서는 어떻게 할게? 이야! 이제 우리 어머니의 걱정으로부터 내가 우리 어머니를 고통을 주고 병들게 한다는 그 마음이 제가 제일 괴로웠거든.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 어머니 병들어 죽게 한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 이제 너 걱정 안 할게. 그래서 그 너무 걱정하고 그러면요 그 걱정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어머니를 사랑하잖아. 근데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지금 자기 스트레스도 버겁고 고통스러운데 무슨 스트레스까지 합쳐 엄마 스트레스. 왜? 양심의 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괴롭혀가지고 변화시키려고 그런다고. 그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이게 나중에 극단적으로 잘못돼요. 괴롭히죠. 자식을. 자,
그래서 나는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편안하게 살겠다. 그래서 맡기라. 나는 다 맡길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쉽게 해결할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우리 어머니도 제가 맡겼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저하고 같이 혁명가가 됐어요. 응? 그래서 부산에 그때 해운대 사셨는데 네? 그때 이제 그때는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노인들 모여서 뭐 배우고 놀고 뭐 하는데 거기 가서 맨날 뉴스타트 강의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건강을 다 회복해서 가지고 건강하게 92세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한 1, 2년 동안 치매가 와서 그랬지만 몸 건강 상태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회복했고, 우리 마약하던 딸도, 결국은 경찰에 잡혀가지고 수감됐어. 그만큼, 마약을 심각하게, 마약 뭐예요? 마약 이거 팔고, 뭐, 이런 것까지 손을 대가지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딱 들어가서 감방에 딱 한 발 들어서니까 내가 왜 여기 왔지? 왜 지가 거기 갔어요? 지가 선택한 길이야. 그래서 결국 내가 이곳으로 내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내가 그런 짓을 하면 결국은 체포될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걸 다 알았어. 알고 온 거야. 그래서 막 탁 들어 서자말자, 아, 이것이 나의 선택이었구나. 우리 아빠도, 내가 여기 들어온 걸 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결국 누가 선택한 길이요? 내가 선택한 결과가 내가 바로 여기 온 것이고. 그러면서 아하, 지금부터는 내가 완전히 정반대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탁 꿇어 앉았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 그 저는 항상 우리 딸에게 제가 뭘 얘기를 했냐면 아빠는 너를 하나님께 다 맡겼다. 네가 지금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가지만 이 아빠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마약하고 이렇게 나쁜 짓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벌 주어서 내려서 너를 감옥에 쳐놓고 그럴 분은 아니다. 이제, 그래서 얘가 탁 끌어앉아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 아빠가 가르쳐 준 하나님께 기도. 아빠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가르쳤고, 내가 이렇게 감옥까지 들어온 것도 오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아빠가 가르쳐 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살아가신다, 변치 않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우리 아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뉴 스타트. 그렇게 기도를 다 하니까 그게 그냥 그때는 마약할 때는 막 아빠 목도 조르고 막 이기면 눈알이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잡혀서 들어올 때도 그 상태였어. 근데 기도 딱 하고 나니까 조그마한 창문이 거기에 감방에 있었는데 거기서 빛이 쫙 들어오더니 자기 몸을 다 비추더래요. 그러더니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더래요.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유전자를 켜준 거예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생산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 알파파가 탁 된 거예요. 그 생각 확 달라져버려. 그래서 감옥에서 보니까 그 간수들도 완전히 달라졌어. 아, 뭐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아,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결같이 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표정도, 웃는 얼굴. 그 전에는, 그게 왜 그랬냐면, 자, 엄마도 아빠가 헷가닥 했다고 떠나버렸죠? 그럼 엄마 밉고 안 미울까? 밉지. 그 다음에 모든 문제의 시작은 누구야? 아빠지. 그러니까 아빠도 미울까 안 미울까? 밉지. 너무너무 미운 거야. 그 전에는 막 좋은 집에서 수영장 막 바다 보여. 그렇다 아름다운 정원에다가 막, 응? 그리고 뭐, 아빠가 맨날 뭐, 벤츠 탁 타고, 응? 데리러 와, 학교에. 응? 그러면 다른 애들이 뭐라 그래요? 와, 니네 아빠 벤츠 타고 왔다. 그러다가 이제, 니네 아빠 돌았다며? 이렇게 화나요, 안 나요? 열받지. 그러니까 뭐, 마약할 수밖에 없지. 응?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제가 그때 20대 후반, 26, 27 됐을 때니까, 미국서는 가능하면, 어떤 이유라도 있으면 젊은, 특히 20대, 30대는 빨리 내보내려고 그래요. 왜냐면, 감옥 안에 있을수록 어떻게 되니까? 더 나빠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보고를 한 거야. 상부에. 이렇게 변했으니까, 한 번, 다시 심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외서 와서 심사를 했어.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얘는 감옥에 구금 상태에 있을, 꼭 구금 상태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발찌를 채워가지고 집에서 있도록.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말로 가택연금이지. 그래서 풀어줬어. 근데 거기에 뭐, 탁 조건이 붙더라고요. 뭐 하러 가. 그래서 그거 다 보잖아요. 항상 감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학교는 갈 수 있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2년 동안, 사고 친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학교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심사를 하는 거예요. 하보니까 뭐, 성적도 좋고, 공부 열심히 했고, 사고 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이제 법원에서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법원에서 내가 앞길이 창창하니까, 그 중대범죄에는 그게 법적 용어로 뭐가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없는 걸로 해줬어. 그래서 미스터미너라면 경범죄자로 격하시켰어. 경범죄로 잠깐 뭐 들어갔다 오면은 그거는 취직 뭐 이런 데 아무 영향을 안 미쳐. 저는, 야, 내가 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범죄자로서, 이제 이게 장래는 다 걸렸구나.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자. 그냥 걱정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다 해결돼 버렸어. 그래서 얘는 심리 상담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아주 그 지역에서 마약 심리 상담을 어디서 했냐고 하면, 자기가 마약 환자였을 때 상담받았던 그 상담소에 가서 마약 환자들 심리 상담을 했죠. 그러니까 뭐, 우리 딸한테만 와서 상담을 받으면, 이 마약하는 애들이 다 편해. 그래서 유명해졌어.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 지역에서 유지가 돼가지고, 유명한 심리 상담사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돼버렸어.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상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맡기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다 맡기고 지금부터 뭐라고? 걱정을 벗어버리고 웃어요. 스마일, 스마일.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느 날, 박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여러분은, 뭐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 병, 나 자신도. 맡겨버린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참 하나님이 제가 80이 다 돼서
참 고통스럽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은 다가온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도 그 당시에 나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성경 보면 이런 일도 다가왔다. 이런 고통도 다가왔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이것이 다가왔다. 뭐 하러? 지나가기 위하여 다가왔다. 성경은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it came은 왔다. came 그다음 뭐 하기 위하여 to pass 패스하기 위하여 즉 패스는 지나가는 거죠. 내 암도 나한테 다가왔다. 뭐 하러 다가왔다? 지나가기 위하여.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맡기면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나님 이거 이런 것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이거 안 했던 사람들 아시죠? 예? 이방인, 예?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만 이스라엘 과부들은 다 하나님을 엉뚱한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그렇죠? 예. 오직 뭐요? 로마 백부장만, 예. 시리아 남한 장군만 하나님이 문둥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하고. 자.